저 하지 말라니까 내가 해준다더니 왜 그래 또 빨래를 하고 그래. 아니 근데 날씨를 내가 잘못 잡은 것 같아. 좀 맑은 날 해야 되는데 날씨 가늠을 못하니까 그냥 아까 그냥 담궈놨다. 빨리지도 않지만 그거 추운데 어떻게 했어? 아니 그냥 고무장갑 끼고 뭐 아유 아직은 그래도 뭐. 아 이제 앞을 빨리 하지 말아요. 네? 네네네네. 저기. 아니 근데 뭐 때 싹 빠진 거 봤어? 네. 당신보다 더 깨끗이하지 뭘. 아니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 알았어요. 빨렸다 혼났겠네. 뭐 종이호랑이지 뭐. 노부부의 아유. 부부싸움은 시작과 함께 종료. 이제 김동선 선생님이 야심차게 구한 교복을 전시할 차례. 그런데 함께 전시에 나선 이는 부부의 큰아들 성태 씨다. 당시의 교복이니까는 이걸 이렇게 놓고 이걸 이렇게 놓든가 이렇게. 지금 크기가 보니까 딱 1학년 정도. 1학년은 더 되지. 예? 한 3, 4학년이나 3, 4학년이 5, 6학년 정도도 되겠는데 그때는 체구가 작으니까는 애들이. 영국에서 박물관학을 전공한 성태 씨는 부모님 곁에서 학예사로 일하고 있다. 란드세를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죠. 책가방 사이에서 어엿하게 한자리 차지한 초등학생 교복. 이곳은 성태 씨가 1950년대부터 시대별로 꾸민 추억의 책가방이 전시돼 있다. 일명 추억의 책가방 전시회. 갑자기 이걸 구해오셔가지고 임시로 그냥 일단 여기다 놓고요. 아니 나중에는... 임시가 아니죠. 그때도 이 가방과 교복이 같이 있어야지만. 아니 그래서 여기 자체가 고등학교 가방을 놓는 자리라고요. 여기 있다가 이제 박물관 사랑에 남다른 아버지와 아들. 오늘도 교복과 책가방 사이에서 진지한 토론 중이다. 김포에 있는 호젓한 교육박물관. 이곳에서 성태 씨가 일한 지 2년째. 유물 관리와 박물관 안팎 관리까지 모두 그의 몫이다. 저 옆에 저기다 갖다 버려요. 그가 부모님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고민도 많았다. 좀 인적도 드문 예, 시골에다가 또 부모님하고 또 같이 일해야 된다는 또 부담감도 있었고 예, 뭐 남다른 고민이 많았는데 글쎄 제 운명이 어떻게 이 길로 저를 인도했네요. 안정된 시립교육 박물관을 그만두고 연로한 부모님을 돕기로 결심한 성태 씨. 입장료 수입에 의존하는 작은 사립 박물관이고 보니 대부분의 일을 가족이 할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들어와도 돼요? 안 들어오셔야죠. 수익만 생각했다면 유지하기 힘들었을 터. 박물관은 교사의 꿈을 지켜준 일터구 집인데 어떻게 이곳을 떠나 살 수 있을까? 수업하며 나눌 수 있는 오늘이 감사할 뿐이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또 이제 좋은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맞으러 경쟁하듯 나가는 부부. 내가 여기 선수는 여기 있어 그냥. 아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의욕 충만한 중년의 여학생들이다. 시간이 되면 부부가 모두 수업하고 상황에 따라 한 명씩 번갈아 수업하곤 한다. 교실에 들어선 순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사람들. 청소하다가 도망간 사람. 청소하려고 도망가서 옛날에 청소하고 김숙자. 여기 올라가서 벌 쓰고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서 벌 쓰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떠들어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봐서. 그때 선생님의 등장. 자 도시락 먹고 싶다. 그러게 도시락 먹고 싶지. 네, 어린이 여러분. 자 어린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네. 쉰 목소리 내지 마, 제발. 정신 바짝 차려.
드리고 다시 정신 번쩍. 정신 번쩍. 귀가 번쩍. 귀가 번쩍. 아, 이거 필요해요. 요새 말로는 뭐 장님, 맹인, 송인 이렇게 소개 안 그러지만 사실은 눈이 안 보이는. 그 제가 애들이 왔을 때 얘들아 선생님 앞이 안 보인다 그랬더니 뒤는 보이세요? 그래서 바다를 좋아해요. 눈 번쩍 뜨면 그냥 제일 먼저 바다로 달려가고 싶거든요. 근데 바다 노래 중에서도 초록바다 이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초록바다하고 바닷가에서 하고 한번 시작. 파란 하늘빛 물이 되지요 하얀 분 초록빛 손이 되지요 초록빛 여울 노래 참 신기한 일은 풍금소리가 울려 퍼지니 까맣게 잊은 줄 알았던 노래가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일이다. 오우야 멋있다. 그런데 간혹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에게 더 큰 선물을 받을 때도 있다. 어머나 무슨 악기예요? 우크렐레는? 네? 우크렐레 가지고 아 우크렐레 어머나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남남 노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요. 저희 성우님들이 그거를 다 같이 연습을 했어요. 수업을 듣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절망 대신 희망을 품길 바랐지만 그 희망이 메아리가 돼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1993년 시력을 잃고 학교를 떠났다. 3년 만에 교단에 선 날도 얼마나 기적 같았던가. 아,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수업을 할 때 그렇게 뭐 다음에 악기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제가 정말 안 해주셨으면 그냥 악기 든 채로 그냥 가실 뻔했습니다. 너무 이 교단에서 쓰러질 때까지 죽는 날까지 선생님 노릇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교단에서 쓰러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서로가 있어 감사한 날 선생님 그 옛날 우리의 선생님들도 제자를 위해 같은 마음이셨으리라. 하루하루 해가 짧아지니 그리운 마음만 깊어가는 날이다. 아이고, 선생님이 이제 왔다. 아이고. 할머니 아니요. 박물관에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다. 잘 있었어? 큰며느리와 손녀들의 깜짝 방문. 나은이가 한번 읽어. 어머나 세상에. 직접 써가지고. 그래? 야 우리 나은이가 벌써 직접 쓴 게. 그렇구나.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오, 이걸 나은이가 썼단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박물관을 떠나기 힘든 부부를 위해 친지와 지인들은 박물관으로 찾아온다 한다. 이쪽에다 놔봐. 근데 남편이 아닌 며느리가 만든 간식은 어떨지? 맛있다. 늘은 못 먹잖아요. 할머니의 힘겨움을 어느새 알게 된 6살 손녀 나은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려운데 그 할자를 썼단 얘기야? 네. 거기다 써봐 어디? 할머니 글 진짜. 할. 폴로스 이렇게 쓰더라고요. 시력을 잃은 대신 이인숙 선생님은 더 가깝고 더 따뜻한 가족애를 선물 받았다. 잘했어. 얘도 지금 글자를 빨리 아는 이유가 할머니 이제 저기 책 읽어드린다고. 동화책 읽어드린다고 저렇게 빨리 그냥 지네들이. 유쾌한 성격의 할머니 앞에서 손년 장애의 뜻이 뭔지 잘 모른다. 불행할 이유보다 행복할 이유가 더 많다고 믿고 싶은 할머니. 하지만 화창한 날보다 흐린 날이 많은 게 삶인지도 모른다.
야, 짝짝 잘 맞는다. 얘, 얘 때도 그랬지만 얘 작은 애가 나한테 와서 이제 안아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날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뭐 뻥하니 딴 데를 보고 있었던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아래를 했는데 얘가 손을 붙들고 그냥 나한테 고개를 들고. 그럴 때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얘네들 얼굴이 얼굴 이렇게 예쁜 얼굴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깝죠. 미안하고 밥도 한 번 못 해주고. 늘 여장부같이 씩씩한 할머니의 눈물에 가족도 눈시울을 닦는데 울고 싶을 때면 웃었던 그 마음을 어찌 모를까. 딸처럼 딸같이 어머님이랑 같이 뭐 공연도 보러 같이 다니고 싶고 네.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고 이제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파서. 오늘도 가족이 있기에 인생의 한 고비 또 그렇게 넘어간다. 겨울 추위가 한풀 꺾인 다음 날. 박물관을 나선 부부가 향한 곳은 인근의 재래시장.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야? 뭐 뒷골목이야. 여기 내려가면 저기부터 시장이야 이제. 아는 지팡이 대신 늘 남편의 팔을 꼭 잡고 다닌다. 뭐야 뭐 있나 좀 얘기 좀 해봐. 뭐야 이제 떡볶이, 순대. 아. 남편의 중계 방송이 이어지는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또. 이게 더 맛있어.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정체는 콜라겐이 풍부한 돼지 꼬리란다. 속이 맛있을 것 같아. 꼬리를 해라고 꼬리가 맛있어요? 그 생각해봐. 꼬리가 살랑살랑하니까 그거 힘이 있어가지고 맛있지. 싸게 드려야지 아버님. 난생 처음 본 돼지꼬리를 사는 건 물론 돼지 껍질에 돼지 등뼈까지 사고 보니 남편의 두 손이 묵직해진다. 이제 가 이제 그만 가. 웬일로 그냥 아주 그냥 어 돼지 그냥 내가 돼지띠라 그런지 그냥 돼지 해가지고. 부부의 오랜만의 데이트는 그렇게 짧게 끝이 났다. 부부가 함께 장을 봤지만 이제부턴 오로지 남편의 요리 시간. 겨자 속에다가 이렇게 그걸로 해서 삶아놓으면 그 겨자 맛이 나면서. 또 겨자야? 아니 근데 그거 좋을 것 같아. 아니 무슨 겨자야? 겨자가. 겨자가 저기 저거 겨자지 뭐야. 그 카레에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카레 냄새하고 그 고기 냄새하고는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니야 순수해야지. 순수한 게 아니지. 순수한 맛이 없지. 또 뭐 반찬 때문에 싸워? 또 싸워? 사모님. 인근에 사는 이인숙 선생님의 대학 선배가 오늘도 박물관으로 행차하셨다. 그래, 아니 돼지 껍질을 잡시 안 잡시오? 아 요리사가 하게끔 냅둬. 10년 위 선배의 말이니 일단 듣고 보는데. 1차로 돼지 껍질 요리에 도전하는 남편. 주방 경력 20년, 손길에 거침이 없다. 여기 2층에다가 이게 이 카페식으로 이렇게 좀 해놨었었는데요. 물 관리가 어렵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원래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뭐 소꿉장난 하는 식으로 먹으니까. 보모도 당당하게 주방으로 들어서는 김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본 돼지꼬리 요리법을 알리 만무하다. 실험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근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푹 익은 다음에 이제 이게 썰으면은 돼지 냄새도 안 나고. 1차로 매콤한 돼지 껍질 볶음이 완성됐다. 기가 막히네. 두 명의 평가단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돼지 껍질 볶음.
김 선생님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그런데 시식한 아내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그때 예리한 평가단의 날카로운 한마디. 너무 싱겁다. 네? 냉혹한 평가에 마음이 상할 법도 하련만. 다음 요리를 준비하는데 이제 카레에 끓인 돼지꼬리를 올릴 차례. 맞아. 너는 아까 소주를 좀 넣기 포도주를 넣고 잠에서 포도주 있는 거. 남편의 야심작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오, 서프라이즈. 혹독한 평가 이상 칭찬도 확실하고 유쾌하다. 맛이 괜찮은가 봐요, 선생님? 서프라이즈. 아니, 저 족발 그런 계통이네. 그죠?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죽여줘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사랑과 사랑과 우정을 우정을 나누며 사우나 사우나. 관람객이 모두 다녀간 박물관은 부부에게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특별한 장소가 된다. 어머, 김동선이 웬일이야? 어느새 이곳에서 맞는 18번째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 며칠 뒤 겨울이 성큼 다가온 12월 중순. 유난히 춥다는 이번 겨울이 걱정되는 날이다. 남편이 찾은 곳은 박물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부부의 살림집. 한파가 시작된다니 수도를 살피고 집 안팎을 점검하는데. 노부부가 생활하기에 충분히 넓고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편의시설 잘 갖춰진 집을 두고 박물관에서 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터. 이렇게 좋은 집 놔두고 왜 컨테이너 박스에 생활하세요? 아니, 여기서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이 왔다 갔다 여기서 해야 되니까는. 남편이 집을 찾은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살림집 2층에 새로 만들고 있는 수장고 때문. 박물관이 좁다 보니 유물을 제대로 보관할 공간이 절실했다. 이것도 이제 지금 그냥 다 다시 이제 조금 이게 분류해서 다시 여기다 이제 다 집어넣으려고. 유물 수집가인 남편의 원단 계획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그 시간 누구보다 반가운 관람객인 선배가 찾아왔다. 이제 친자매처럼 가까워진 두 사람. 나는 이제 외계에서 들어온 인간이니까 또 늙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의지하고 두 부부가 또 너무나 가슴이 신하고. 아니 아들도 갔나? 내가 너무 이렇게 기대고 있구나. 77의 나이에 비호처럼 달려가는데. 네, 박물관님. 네, 잠깐 잠깐 기다리세요. 단체 관람. 네네네, 박물관이에요. 불러. 말씀하세요. HJU. 불편한 후배를 위해 초능력을 발휘한 선배. 다소문자 HJU. 10년 나이로 훌쩍 뛰어넘어 한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HJU. 글씨도 M-E-I-N. 거침이 없다. 그다음. 네, 비서죠. 비서. 비서예요. 비서. 그전엔 노상이고 뭐 여기 그전에 많은 쪽에는 다들 전화 받고 돈도 받고 뭐. 두 사람의 발길이 박물관 저 안쪽을 향해 걸어간다. 옛날 사진이 전시된 추억의 사진전. 아 여기 저기 여, 저 위에 어디 쪽? 아니 칼라 있고 저기 아 이쪽에 어 그리고 저기 내가 저기 저 살찐 거 봤죠. 졸업 저기 고3 때 대학교 시험 보려고 왜 증명사진 저거에 저 나갔지 않죠? 지금은 뭐 많이 달라. 60여 년 전 고운 눈매의 여고생은 어떤 미래를 꿈꿨을까? 사진 보고 싶어. 다시 올 수 없는 청춘의 아련한 기억이
이곳에선 살아있다. 모르지 뭐 지금. 아유, 나도 자. 저렇게 꽃땅 시절이 있었건만. 얀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꽃을 심어가며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봄날은 간다. 청춘의 봄날이 가고 예고 없이 겨울이 오는 게 인생인가 보다. 너무 그립고 이제 진짜 가슴에 막 사무치지 저 모습은 이제 간 것이 없잖아. 젊은 꿈이 아름다워. 하루가 영원처럼 길던 어린 날은 가고 한 해가 하루처럼 짧은 시절이 찾아왔다. 지금 이 순간이 그리운 날도 곧 오지 않을지. 흐르는 세월 앞에 담담해질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게 될까. 그날 저녁. 김모 듣고 싶네. 아이고, 가만히 있어보자. 거기 위에 올려져 있던 것 같아, 앨범이. 저기, 이건 진짜 오래된 앨범. 아니야. 밤이 되니 옛 생각에 절로나 앨범을 뒤적이는 부부. 뭐야 여긴? 여기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다. 얘기해봐. 저 모습 옷, 아이가 메달을 앞에 하고. 여자애. 근데 목에다 메달을 달았어요? 아, 얘 졸업 때 답사인 거낸가 보다. 송윤경이라고. 아, 송윤경이라고? 여기서 지휘하는 거 나온다. 어디 봐. 옥색, 내가 카키색, 옅은 카키색 입었지? 응. 클 때 찍었나 보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네, 착 이렇게 할 때, 네 박자 할 때 하나, 둘, 셋 이럴 때 아마 찍은 걸 거야. 이남 사녀 중 장녀로 어디서나 가르치기 즐기던 아는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이뤘다. 그동안 만난 제자가 좋기 천 명은 될 것이다. 찍은 거고. 아휴, 참 저런 거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청춘이 빛날수록 황혼의 아쉬움도 크기만 하다. 요거는 이제 요게 그때는 이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추억 속으로 안내한다. 조금 했잖아. 지금 사진의 반쪽. 초등학교 부부교사로 일하며 두 아들을 낳고 살던 그 시절이 아스라이 멀기만 한데. 지금 겨울인데 무슨. 오늘 밤 꿈에선 청춘의 한 시절과 만날 수 있길. 다음 날 새벽 온 세상이 캄캄하기만 한데 방을 나서는 이인숙 선생님. 대체 이 새벽에 뭘 하려는 것일까? 눈을 뜨자마자 카세트 라디오부터 챙기는 건 20여 년 동안 이어진 습관이다. 아니 새벽에 좀 들을 방송이 있는데 애들 아빠가 또 자고 있으니까 또 방해가 되잖아요. 세상이 어둠에 쌓인 새벽 4시. 사실 낮이나 밤이나 선생님에겐 매한가지인 셈인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어둠 속에서 인숙 선생님의 눈이 반짝인다.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온 마음을 귀에 모으고 집중, 또 집중하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최근에 어르신들 사이에 인기 있는 행복의 비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1. 일일이 알려고도 따지려 하지 말고. 2. 이 말 저 말 옮기지 말고 이해하려 하고. 10. 10%는 남을 위해서 살자.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팁이었습니다. 오 예.
야, 오늘 아주 보물 얻었네. 아유, 감사합니다. 동의보감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아침을 열 차례다. 그 시작은 국민 체조. 학교를 그만둔 뒤에도 추억은 삶 곳곳에 살아있다. 그래서 천생 교사라고 하나 보다. 또 이제 선생님을 했으니까 뭐 옛날에 다 순서 같은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유일한 운동 방법이 뭐 제자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맨손 체조도 하고 또 옛날에 애들 가르쳤던 에어로빅 그런 거 하기도 하고 그래요. 눈이 보이진 않아도 몸은 그 시절의 기억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 그날 오후 실장, 일로 와서 이 아버지 옷 좀 봐드려. 어떤 거 입고 가시면 좋겠어? 무슨 색이야? 회색? 좀 들렀다 오려고요. 아들의 눈을 빌려 남편의 옷매무새 꼼꼼히 점검하곤 부부가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할 참이다. 40여 년을 서울에서 살다 김포에 온 지 20년. 이젠 서울이 낯설기만 하다. 막히진 않는 거죠, 지금? 큰맘 먹고 아내의 추억을 찾으러 나선 길. 그 이제 입고 학교 교문이? 교문이 없어졌어. 에? 교문이 없어졌어요? 네. 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뭐 그냥 아니 돌로 이렇게 해서 돌로 해놓은 게 없어졌어요. 어머나. 어머나, 왜 그 교문 없었어? 66 학번으로 대학에 들어가 1970년 졸업했으니 이 교정 어디에 그 시절 흔적이 남았을까 싶다. 이제 기억마저 희미해진 청춘의 한 시절. 폭만 건물이 어디 있었나 내가 왜. 싱그러운 웃음소리에 끌려가니 예기치 못한 인연과 만났다. 에휴, 좋을 때다. 근데 여기 학생들 아니에요? 아, 예비요. 네, 예비. 신입생 이번에. 어머, 이번에? 신입으로 네, 들어와요. 어서 신입생이 이제 시험 끝난 거예요? 네. 우와. 아, 난 이제 그때 저기 엘리멘터리 초등교육 전공해서 어머. 아, 이거 완전 직선이네, 직선이네. 근데 저번에 막 50년 세월 전넘어 이인숙 선생님의 청춘도 저리 환하게 빛났으리라. 아우야, 고맙다. 보통 인연이 아니다. 아우 진짜. 요 시간은 아주 만끽해야 돼. 어? 낭만도 즐기면서 공부도 하면서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청춘 시절에 할 수 있는 거. 아유, 반가웠어요 진짜. 오랜만에 내가 그냥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이 교정은 두 사람에게도 특별한 장소. 이곳에서 처음 스친 인연이 초등학교 부임에서 다시 이어지니 부부의 인연이었나 보다.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거기에 또 반하기도 했거든요. 그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그 세모시 옥색 치마 그 노래 부르는데 그냥 야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세모시 옥색 치마 금방 물리. 43년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노랫소리가 그 옛날처럼 가슴을 먹먹하게 울린다. 세월 흘러 머리에 흰설이 무더니 내렸지만 두 사람은 그때처럼 함께 있다. 아유, 그래도 뭐 들어줄만 하네. 세월도 가고 목소리도 가고. 아주 간 건 아니야. 저는 이제 이 사람 옛날 한 20년 전 얼굴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저기 인상이 그래도 굉장히 순수한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가끔 지금 모습이 보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지금 모습은 내가 보고 싶질 않죠. 왜냐면 이 사람이나 저나 뭐 얼마나 이 세월의 훈장 주름이 많겠어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 옛날 내 모습만 보고 사니. 그 전에 그 좋았던 인물을 보고만 보고 사니까는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한 서로의 모습이 이제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저 함께하니 좋은 날이다. 며칠 뒤 박물관의 아침을 깨우는 한 통의 전화. 네, 박물관입니다. 아, 덕이중학교요? 네네네. 한 중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에 김동선 선생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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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